이번 도쿄 여행을 하면서 같은 관심사 또는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하다 보니까 다른 패키지 여행에 비해서 굉장히 훨씬 더 역동적이고 생동감이 있는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주로 혼자 다니는 여행을 즐겨 하는 편이었는데요. 또래 친구들이랑 맛있는 것도 먹고 혼자 여행할 때 찍을 수 없었던 특별한 사진 찍는 거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